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주가강의를 하는 박선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7월학평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7월학평 많이 어려웠어. 지금 보니까 이거 등급컷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나 봐. 볼게요. 일단 보시면 예상 등급컷이 이게 지금 메가스터디 올라온 거거든요. 물론 뭐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보통 맞아요. 거의 대부분. 여기 보시면 42, 37, 31, 25예요.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1등급 컷이 42인 시험은 올해 처음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일단 어떤 문제를 좀 어려워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공부할 방향성을 좀 잡아야 되겠지? 그럼 봐봐. 일단은 오답률 베스트 5가 있어. 이렇게 지금 보시면 정답률 대박이에요. 26% 26% 6평보다 어려웠어요. 36% 39% 51% 53% 이 정답률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26%는 여러분들, 지구과학 역사상, 이제 손에 꼽을 정도의 정답률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정도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시험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내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어. 우리 학생들이 왜 이렇게 이걸 어려워하나. 근데 일단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게 마지막 단원, 18번에 이제 3단원 관련된 거거든요. 3단원까지 문제를 푸는 연습과, 이런 경험치가 많이 안 쌓였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또 코로나 시기가 좀 겹쳐가지고 학업에 여러분들 조금 열중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었다. 근데 사실 이건 환경적인 문제를 우리가 더 이상 탓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부터 생각합시다. 알겠죠? 우리 지금부터 생각해야 돼, 지금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여태까지 했던 것들은 다 그냥, 뭐 잊어버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했던 것들이 있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앞으로 잘 더 구성을 하고 그리고 잘 만들어 갈지를 갖다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할게요. 일단은 문항을 한 번씩 볼게요, 선생님이. 봐봐. 오답률 1위 문제입니다, 이게. 정답률이 26%밖에 안 나왔어. 이거는 여러분들 허블 법칙을 활용하는 문제인데 이게 공간상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또 물어봤어, 문제에서. 그리고 숫자가 조금 지저분해. 숫자가. 보통 허블상수 구하라고 하면은 딱딱 떨어지게 구하는 거였거든, 보통, 전에는. 근데 이거는 그 나누기를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연산의 영역이라서 사실은 선생님이 연산까지 여러분들 능력을 키워줄 수는 없지 않니?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되고 이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선생님이 매번 똑같이 설명하는 게 있어. 허블 법칙 나오면 여러분들 우리가 식 두 개가 나오잖아요. V는 HR. 그지? 그리고 V는 C 곱하기 람다분의 델타 람다. 요 두 개의 식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이 문제들이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주제 중에 하나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신경을 써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죠. 자, 식을 볼 때에도 항상 기본적인 자세가 정해진 거야, 여러분들. 뭐야? 각 항의 의미들을 정확하게 알면 그냥 끝나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구과학 원에 수식이 많이 안 나와. 공식이 많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요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 알겠죠? 여러분들 내가 해설강에도 이거 넣어놨는데 이게 람다 제로분의 람다 빼기 람다 제로가 우리가 Z라고 부르는 적세편이 값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활용하는 문제를 갖다 지금 낸 거라고. 고유파장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가지고 요걸 갖다 풀어내야 된다. 결론은 뭐냐면 이게 두 개가 같잖니?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으로 요거 곱해가지고 V값 구하고 그래서 거리가 나와 있으니까 허블상수 구한 다음에 두 번째 각값을 구하는 거거든. 그런 다음에 얘네 상대적 위치를 갖다 추정해내는 문제였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항의 프레임을 잘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만 연습하시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 극복하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지? 좀 극복하려고 노력 좀 해보세요, 이건. 알겠지? 이거는 선생님들 문풀 시간에 맨날 얘기할 건데 허블상수 풀 때 혹은 모의고사 풀 때도 똑같이 얘기할 건데 정해져 있어, 프레임이. 오케이? 예, 그런 거 맞추기가 좀 쉽다. 자, 그 다음 다음번에 마칩시다. 정답률이 36%인 문제. 이거는 좀 어려웠어, 학생들이. 어려워했는데 이게 뭐가 좀 어려웠냐면 심층순환을 말로 풀어서 설명을 했다는 거지. 그랬더니만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좀 준비를 하실 때 좀 지엽적인 것도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요 단어들 있잖아, 이 워딩들이 분명히 개념서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있는 워딩들이야. 그러니까 이 워딩들을 여러분들 반복해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내가 권하는 방법을 조금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는데 총평 때 얘기할 건데 학습 방법이나 빈도수를 높여야 돼. 노출 빈도수를. 그러니까 책에 내가 책을 많이 뒤적거려야 돼. 계속 많이 봐야 되더라. 알겠지?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이 무조건 승리해. 수능은. 특히 지구과학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개념서를 계속 뒤적거리면서 봐야 돼. 혹은 뭐 개념서가 선생님 저 지금 개념서 없는데요?
그럼 수특 보세요. 수특은 사실 아직까지는 필독서잖아,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봐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계속 봐야 된다. 수특 사가지고 문제만 달랑 풀고 그냥 많은 애들이 있어. 그럼 안 돼. 그럼 안 돼. 내용을 계속 봐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만 좀 신경 쓰시면 충분히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요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구과학에 식 몇 개 안 나온다고 그랬지? 그치? 4파이 r 제곱, 시그마 t 4제곱. 이거 나왔어, 얘들아. 이거 근의 공식보다 쉬워.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 이제 광도하고요. 광도. 광도, 반지름, 표면 온도잖아. 그지? 별의 광도를 나타내. 광도식 당연히 알고 계셔야죠. 그거 가지고 반지름 알아내는 거야. 그 반지름의 대소 관계가 지금 나오잖아. ABCD 순으로 커지고 있죠? 그래서 그거 판단하셔가지고 문제 푸시는 거예요. R값 구할 때 어떻게 구해? 요거식 써가지고 T제곱분의 루트 L로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런 포인트를 여러분들 잡아서 학습을 진행을 해야 된다. 알겠지? 예, 그래서 그 생각하시고 공부하시고 식을 여러분들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세요. 식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나옵니다. 요 문제가 정답률 51%야. 여러분들 이거 EBS에 되게 유사한 문제가 나왔었어. 뭐냐면 지구의 대기권 밖에서 받는 에너지량을 갖다 얘기하는 문제가 나왔거든. 근데 요거 보시면 이게 다 주계열성이라는 조건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생각해, 선생님 주계열성의 그래프가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왜 이렇게 나왔겠어? 관측자가 받는 에너지잖아, 그치? 관측자 받는 에너지. 그러면은 아무리 밝은 별이라고 하더라도 얘들아 멀리 있으면 어떻게 돼? 어두워 보이지. 이게 겉보기 밝기를 나타낸 문제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 잡아가지고 학습을 진행하셔야 되겠어요.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나왔던 문제니까 여러분들 해설 강의 들으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주결성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이제 활용하는 문제였어. 그 다음 보시면 이게 식현상 나타나는 문제야. 요것도 이걸 잘게 좀 쪼갠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그래프를, 그림을, 공정궤도를 그리잖아? 그럼 금방 해결돼,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연습량의 문제들아. 알겠지? 연습량의 문제.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고 얘네들이 어떤 배치가 있는지 요걸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그런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즌이만큼 여러분들 개념이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은 개념을 다시 보셔야 되고요. 개념을 통해서 문제를 갖다가 복습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 7월 학평은 저는 전체적인 평가를 하면 6평보다 좀 어려웠어, 얘들아. 이거 어려운 거 맞아. 어려운 시험 문제였고 조금 지엽적인 것도 많이 나왔고 조금 난이도가 있는 주제들을 갖다 다루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7월 학평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의 가이드라인을 잡기에는 상당히 좋은 시험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학습 계획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우리가 문제풀이 시즌에 들어왔는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해. 여러분들이 수험생활 하면서 사실은 이게 수능이 다가오면 되게 불안하거든. 그건 당연한 거야. 근데 얘들아, 내가 이제 근황에도 올려놨는데요, 수능이 다가오는 큰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불안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불안감의 근원은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그래. 근데 여러분들 불확실성이 있다고 해서 마냥 불안해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시느냐, 불안감을 좀 떨쳐내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작은 계획에 대한 성취를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작은 계획에 대한 성취.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상황에 있는지 나는 몰라. 선생님은 화면 너머로 여러분들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개념이 다 안 끝난 학생들도 있을 거고, 개념 열심히 다 끝내고 수특수한 다 푼 학생들도 있을 거고, 이제 파이널만 준비하면 돼 하고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천차만별의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가장 맞는 학습법을 찾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런 친구들 얘기해 줄게. 개념이 아직 안 됐어. 그럼 당연히 개념 하시면 돼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 다른 친구들 문풀하고 파인한다고 해가지고 오 해가지고 똑같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력이 늘지 않아. 그럼 개념을 다 했어? 그러면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근데 기출문제를 제대로 풀어봤는가, EBS를 제대로 풀어봤는가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분석이 제대로 돼 있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 기출을 분석하세요. 왜냐면 모든 학생들의 필수 요소 중에 하나야, 기출분석은. 그러니까 내가 문풀 시즌에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기출을 제대로 안 보고 문풀 수업을 들으면 지식이 기형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기출에 이런 요소를 써, 이런 요소가 반영되어 있는 거야, 이 개념이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기출 기반이겠죠. 그거를 통해서 문제를 갖다 구성을 하는 거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앞으로 평가 문제를 제대로 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내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알겠죠? 수특이나 수완 같은 경우에는요, 문풀 하시면서 병행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개념 한번 하시고 기출 한번 하셨으면. 근데 기출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반드시 이 시점에 기출을 다시 봐야 된다. 아직 늦지 않았어, 절대로 얘들아. 절대 안 늦었어. 왜냐면 어차피 지구과학은 내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공부하냐에 따라 실력이 확확 달라져. 알겠지? 그러니까 그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세요.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말은 첫 번째, 불안해하지 말고 밀고 나가라. 어차피 시간은 흐르고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똑같다. 그냥 여러분들 그때 움직이는 게 훨씬 더 낫다. 행동을 하세요. 그럼 불안감 없어집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게 지금 상황에 맞게 공부를 진행하셔라. 아, 알겠죠? 그래서 공부 좀 잘하는 친구들은요, 그냥 심화 학습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는 학습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야 여러분들 안 지치고 갑니다. 알겠지? 내 눈높이는 학생들, 다른 애들 막 공부 많이 하는 애들 눈높이 여기가 있는데 난 지금 상황이 이래. 그런 괜히 불안하고 우울하고 좌절감만 느껴져. 그럴 필요 전혀 없어. 인생은 얘들아, 마이웨이야. 그냥 싼 마이웨이 하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수능시험은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절대로 주변 사람하고 자기하고 비교하지 마. 할 수 있어, 얘들아. 알겠지? 그것만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다음 캐스트 때 지금 뭐 그 9평 때 찍을지 언제 찍을지 잘 모르겠어요. 다음 캐스트 때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고요. 또 선생님 자리로 가서 열심히 교재 준비하고 수업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같이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